너 연애 단계. 결혼은 무슨 아무것도 안 그래, 그치. 했다니까. 아직은 연애 사랑하는 단계. 단계니까 뭐. 엔더가 너도 그렇다. 형이 봤을 때. 결혼하면 이제 달라져. 책임감. 가장의 무게. 가장이 되면 이제 룰렛 돌리고 장제 쓰면서 잘 때 울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모욕감을 줘? 너가 나한테 모욕감을 줘? 그럼 안 되지. 여기 한 번에 그대로 한 건데. 야, 내 남편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해. 자기야, 혼내줘. 가장의 무게 어디가. 가장도 가끔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 아, 근데 그게 부인이야. 부부가 누구 한 명한테만 의지하는 게 아니야. 아, 평생 가겠는데 이번엔. 이번엔? 그게 무슨 말이야, 애더가? 아니, 너 누나 비꼰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는 6시간 갔잖아요. 행복해 보여서요. 아, 강수형 행복해 보여요? 언니 누나도 너 지금 나 보이고. 비꼬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니, 그냥 그렇게 보여요. 아니, 제가 비꼬는데? 아니, 어떻게 그래, 저 애더. 우리 태영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어머, 어머, 지금 커플이라고 지금 감싸는 거야? 우리 태영이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커플이라고 지금 언니한테 지금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너무하잖아. 그래. 뭘 너무했는데? 그래, 뭘 너무했는데? 내 부인이 뭘 너무했는데? 누나 내 편 들어줄 필요 없어. 3대1로 맞아도 되니까 저편 가. 야, 희생정신 어딘다. 만드가 못 보겠다고 지금 너 우리 편 오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런 거야? 아이, 그치. 우결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자른 거구나.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나보고 나랑 결혼했다고 아주 그냥 떵떵 자랑했으면서. 우결이 아니었죠, 그거는. 우결은 프로그램 그거잖아요, 가상 결혼.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죠. 이혼이니까? 어디 말도 안 돼. 맞아, 강수 형님 그 수다미한테 뭐 멘트 배웠다면서요. 수다미가 그러던데? 홀리는 멘트 잘한다고. 그래서 강수 형 가르쳐줬다고 막 그러던데요? 웃기고 앉았네. 웃기고 앉았네. 저 저보고도 돈 주고 배울 생각 있냐고 그러는데. 에덕이랑 수다미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아, 뭐 저 다 사귀어요 저는. 아, 뭐 아니 저 여자친구나 이러던데? 아, 참아 뭐해? 너 워크맨 보고 있었는데. 아, 누나 이상은 바뀌었다니까 장성규로. 아 강수야. 아, 자기야. 아니 그 아니 그냥 이상형은 또 다르잖아. 남편이랑 이상. 그치야, 맞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나도 이상형 찾아봐야겠어. 아, 자기야. 미안해. 나도. 아니 수담아, 듣기로는 너가 뭐 강수한테 로맨틱한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줬다며. 내가 뭘 알려줬는데? 너 강수형한테 뭐 멘트 강의해줬다고 나보고도 돈 주고. 거의 광고였어요, 너가. 미안. 이제 너가 이거 나보고 100만원 달라며. 역시 나랑 비슷한 점이 많아. 아니 우리 수금 듀오라 불러 사람들이. 강수금가에. 아니 근데 자기야, 왜 자꾸 쟤랑 엮여? 자기야, 자기 동생. 동생이잖아. 뭔 내 동생이야, 쟤 내 동생 아니야. 아, 이제 멀어질 필요가 있겠다 수담. 미안해. 나 이제 뭐야. 죄송한데 수담님, 제 동생이라고 말썰고 다니셨어요? 형 안경 눈사라고 하고 다녔어. 왜 그렇게 말썰고 다니셨냐고요? 맞아, 왜 함부로 누나라고 말하고 다녀. 주인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 맞아. 우리 애덕이는 힘들게 힘겹게 누나 의사칭을 얻었는데 누나 하는데 6개월 걸렸어. 그래! 아니 수담이가 저번에 결혼식장 간다면서 나랑 결혼할 곳을 알아보겠다고 결혼식장을 다녔다는 거야. 너가 내 뒤통수를 쳐? 아니 강수형 들어봐. 나 결혼식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네요. 수담아, 너 나한테 다가온 이유가 예은 누나 때문이었어. 수담아, 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꺼즐이 착착 맞는다 지금. 미안 강수형. 아, 인정하는 거야? 나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래서 러스트 할 때 강수를 따라다녔구나 수담이다. 맨날 따라다녔거든 진짜. 아, 근데 뭐? 웃긴 거 수담이 어제 우리 방 들어오자마자 한 말. 총 누나 내 거야. 맞아, 그랬잖아. 뭐야, 너 누구 거야? 너 몇 개예요 대체? 나 지금 살아 누나. 수담님. 갑자기 종칭이 됐는데? 저번에는 강연우가 이혼하자고 나한테 그랬을 때 너가 빨리 빌어 뭐해 이랬잖아. 그래 맞아. 지금 방금도 님이라 했지? 난 바로 밀었어. 빌는 속도가 좀 느리다. 너가 내 6개월 전 반응 속도를 봤어야 됐는데. 그래 수담아 잘 믿으네. 너가 멘트를 나한테 가르칠 게 아니라 비는 법을 나한테 배워야겠다. 그래. 호시 형님 밑에서 노예하더라 좀. 맞아. 아 근데 자기야, 왜 아? 나랑 롤 안 해줘? 자기야 우리 학과 롤 할까? 아니 저번에 피곤하다고 롤 안 해줘가지고 나 삐져서 나갔잖아. 자기야 나 28시간 세긴 했어 그때. 아 30시간 채울 걸 그랬다. 아니야 자기야 미안해. 아니 근데 그때만 날이 아니잖아. 우리가 또 뭐 이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자주 할 텐데. 이혼 당하다뇨 형님. 그건 쌈방 협인데. 아, 나는 그렇게 배웠어. 잘못 배웠구나. 아니, 이혼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생각할게. 이혼은 당하는 게 아니고 쌍방 협의다. 어, 머릿속에 저장. 협의론 이제 딱딱 하는 거죠. 딱딱? 나 딱딱이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왜? 수담아 아까 애석이가 나 뭐라 했는 줄 알아? 왕자질해. 수담아
나 진짜 치스라서 눈물 흘렸더라. 너 미쳤어? 내가 아니 매운맛이 아니라 그 악녀 왕자에 뭐 그런 거 있었어가지고 안 되면 나 왕자지. 나 중간 먹었잖아. 나 진짜 수치심 느껴가지고 나 수다마. 다 바로 자리에 주저앉았어. 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 잘한다. 왜 배속이야? 6개월 동안 비벼봤습니다. 이제 불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야 이거는 두 배속도 아니라 세 배속이다. 다음번에 걸린 사람 세 배속이야? 근데 우리 자기는 요즘 너무 잘했어 너. 자기야 나 변한다 했잖아. 강수영한테 조금 없었어요 좀. 아니 근데 처음에는 강수가 나랑 우결을 안 하려고 했었어. 강수랑 해! 야 진짜 미쳤어? 야 성우수! 너 어떻게 그렇게 미쳤냐고 해? 나 너랑 너만 못해. 나 주춤걸 하는 사람 그렇게 욕하는 거 나 용서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 어떻게 누나랑 해? 이게 이혜은이란 사람이랑 해? 이게 아니라 친누나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우결을 하냐 이거지. 마이크 끈 사이 티수들한테 물어보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아 마이크 끈 사이에 애들 어떻게 말해야 될까? 끈 사이 아니야. 범말로 기분이 나아지었어요? 아니 나아지진 않았지. 그냥 좀 의혹만 커지지 않아요? 아 근데 지금은 너무 잘했어 사실. 자 애덕이 진짜 쓰레기 아니야? 누나 그래서 지금 좋다 그러는데 부담아 나 아직 손이 뜨겁다. 아니야. 와 나 손이 뜨거워. 너가 너 재혼 노리는 거 아니지? 전체가 있는데도 재혼이 하고 싶어? 아 결혼 때문에 연애 따로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난 연애까지만이었어? 사용하다 버리겠다? 쓰레기 같은 놈. 언니 언니 미안해! 일곱 되면은 일주일은 갔지 그랬어. 그치 일어날 수가 없었지. 그때 덕분에 제가 진짜 마조이스트인가 좋아까지 해봤는데 인정하기 싫은데 애매 조금 가까웠어. 님들도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실? 성적 취향 같은 것들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난 제일 높은 게 프레이였어. 프레이가 이제 복종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복종이요? 정말요? 근데 성적 취향이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성적 취향이 아니니까. 아 그래서 봉파리가 나를 되게 노렸던 이유가 얘가 스팽커야. 엉덩이 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내가 스팽키고 그리고 내가 디그레이드인데 걔가 디그레이더야. 모욕적인 단어를 말하면 흥분하는 사람. 그걸 알고 접근을 했다고? 흥분하는 이상한데. 너무 불순한데 불순했고 악마 같은 놈이네. 악마 같은 놈인 거지. 아니 순한 맛인데 우리도 솔직히 알 건 알아야지. 아, 그리고 그래. 나는 이런 데서만 순한 맛이 호랑이지. 실점 가지? 호랑이. 멋있어? 멋있어? 동생 멋있어? 실점 파고드. 호랑이 스타일에 의해서 상대방 루프나 수갑에 묶여있는 모습이 예술적으로 느껴진다 이거 있잖아. 묶어본 적이 있어야 알지. 아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되지. 예술적으로 느껴진다? 아 상상을 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치. 상상력 불가동! 상대방이 소유되었다는 사실에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낀다. 나 이 문장을 보자마자 코시 형이 생각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장을 보자마자 누군가가 생각나. 나에게 있어서 목줄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교감하는 도구다. 매우 그렇다. 어 연아 나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새로운 사랑? 여기 있잖아. 개소리만. 어제 나한테 고백했어. 연부님. 네네. 뭐라고 고백하셨냐고요? 일단 저는 기억이 없는데 좋아한다고 말씀을 했다고. 기억이 없으시다. 너 이렇게 아무리 작가사는 고백했다고 너 구라를 해? 누굴 데리고 와도 안 된다고. 김블루 말고는 안 된다고. 강수... 오늘 더블 데이트 할래? 다 웃기지 마! 서광수 지금 나 때문에 SM 테스트 친구 아니야 너? 아, 나 테스트 할래. 나도 줘봐. 누나 이거 좀 이상해 근데 질문이. 아 질문 토리 좀 한번 해보자. 맞아. 나는 상대방의 엉덩이를 때릴 때 상대방의 다양한 반응을 즐긴다. 전혀 아니요. 아니 엉덩이를 왜 때리냐고. 나는 내가 묶여있던 자국을 보면서 묘한 행복감에 빠진다. 묶여봤어야 알지. 나도 아까 그 말하니까 상상하래. 아, 상상을 해서 하라고. 아 자기야 저 밑에 헌터 보여? 아, 저 근데 보면 헌터 8%야. 별거 나오지도 않았거든. 되게 엄청 잘하셨던. 아니 8% 확률로 가끔씩 헌터가 되겠다 이거지. 아 그래 난 좋아. 아 헌터가 뭔데 근데? 상대방을 육체적으로 제압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 그들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때때로 말썽과 투정을 부린대. 너네 야 너 딱 너다. 야 광수야 너 잘 나왔다 되게. 부드러운 남자 바닐라 서광수. 가끔씩 8% 확률로 헌터가 서광수. 우리는 500일 때 만났는데 여기 무슨 벌써 SM 테스트를 하고 있네.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아 뭐 어때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강지 그래. 내가 말했지 나 호랑이랑. 아 근데 우리 엊그제 이혼할 뻔했어. 나 이혼당할 뻔했어. 몰라 그 빌었어 그래서. 아니 나 방송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0828님이랑 이초우님이랑 008 이렇게 있길래 소개시켜줬는데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해. 그냥 이혼하자 이랬더니 이혼하기 싫다고. 아니야 졸라 웃기네.